차를 안 보셨어요. 차를 안 보시고 저랑 전화통화만 한 세 번 정도 하신 다음에 우리 또 계약을 해주신 고객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S리무진 서초전시장의 임동주 차장입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10월 24일이고요. 지금 아침 9시 30분입니다. 제가 저희 본사에 좀 내려왔어요. 급하게 이제 출고권이 두 대가 잡혀서 내려왔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 하이브리드 10대 즉시 출고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 시점과 맞물려서 이렇게 두 건의 계약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차량의 모델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즉시 출고 차량을 계약하시면 어떻게 출고가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촬영할 차량은 일단에 오늘 부산으로 내려갈 흰색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으로 이동할 마찬가지 블랙 차량의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풀옵 차량이세요. 근데 이 두 분이 차량을 결정하실 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부산 분은 차를 안 보셨어요. 차를 안 보시고 저랑 전화통화만 한 세 번 정도 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계약금을 넣어주시고 우리 또 계약을 해주신 고객님입니다. 운동도 좋아하시고 되게 가정적이신 분이신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저랑 계약을 해주셨어요. 그냥 임차장만 믿어 그리고 저랑 계약을 해주시고 이쪽에 보시면 바로 캐리어가 있어요. 오늘 차량이 끝나면 바로 지금 부산으로 내려갈 차량입니다. 지금 썬팅도 안 돼 있고 고객님께서 직접 이제 썬팅을 하실 차량인데 이 차량은 정확히 한 달, 꽉 채운 한 달 만에 출고가 되는 차량입니다. 어디 세워져 있던 재고가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그런 따끈따끈한 새 차에 빨리 저희가 재빠르게 고객과 약속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작업된 차량이고 요 차량은 이제 프라임 차량입니다. 풀옵션이에요. 이렇게 이제 돼서 한 달 만에 이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 차량은 이 계약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더 재밌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초라는 지역에서 이제는 전시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는 상조하고 계시는 이렇게 대표님들이나 이렇게 많이 차량을 보러 오시는데 여기는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차량을 보시다가 하이브리드 즉시 차량 제가 이제는 설명을 드렸더니만 아니 모델은 고르시지도 않고 계약금을 먼저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날 계약금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날 오셔서 모델을 선정하셨습니다. 이 고객님은 굉장히 특이 케이스세요. 그래서 이 차량은 정확히 딱 20일 걸렸습니다. 딱 3주 걸렸는데요. 고객님은 지금 좋아하세요. 다음 주 말 정도 받기를 원래는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10월 24일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올라가서 출고를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객과의 약속을 저희는 지키려고 무조건 계약만 먼저 받기 위해서 일단 계약금 넣으세요. 차는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는 업체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저희는 딱 기아에서 넘어온 차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량 출고 시점을 저희는 어기지는 않습니다. 고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을 하신 상황이세요. 지금 시간이 9시 33분인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부산에 내려가시기로 한 우리 캐리어 사장님께서 1시간째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프라임이라는 모델이나 비즈니스라는 모델은 기존에 우리 매체를 통해서 모델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런 출고하는 영상을 좀 위주로 찍겠습니다. 일단 차를 먼저 부산으로 좀 내려보내고 그리고 또 다음 차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이제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있던 이 하얀색 차량 제가 안전하게 지금 캐리어에 실어서 안전하게 지금 내려가는 것까지 아까 이제 우리 피디님께서 잘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그 차량은 이제 프라임이었고요. 자 이제 이 남아있는 차량은 이제 비즈니스 세븐이라는 차량인데요. 보통 법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부가세 포함 가격에 8,800이 넘어가면
자, 연두색 번호판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리무진을 취급하는 업체들 보면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프로 요 모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컨버전이 들어가면 8,800만 원이 넘어가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넘어갑니다. 근데 이 법인 대표님께서 흰색 번호판을 원하시는 관계로 그래도 인디비주얼로 금액을 좀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이제 흰색 번호판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이 고객분도 프라임과 비즈니스 중에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도 우리 소위 말하는 세컨카죠. 네, 이제는 법인 용도로 이용을 하시려는 분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차량을 이용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좀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지금 캐리어가 들어온 즉시 같이 제가 이제는 서울 서초동으로 이동을 해서 고객한테 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또 오후에 한 대가 또 출고가 있습니다. 역시 흰색의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프로. 네, 마찬가지로 그 차도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지금 저희 공장에서 네, 사이드 스텝, 오토 사이드 스텝 전동 발판을 작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도 출고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오후 영상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JS 리무진의 임동준 차장이었습니다.